지수가 4천만 가겠어요? 더 갈 수도 있겠죠. 주식을 잘 골고루 담아가지고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주가의 급등은 보유한 날의 2%의 날을 다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수가 왜 4천으로 우상향할까? 4천을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수는 울퍽질퍽하면서 우상향한다죠. 그래서 일단 뭐 3천은 지난번에 제시해서 통과를 해서 3,300까지 왔잖아요, 제가. 이번에 4천을 제시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금 보고 있는 지표가 블룸버그 혁신 지수인데요. 이건 매해 발굴하는데 60개국에서 기업의 혁신적인 뭐 기술력, 특허, 뭐 생산력 여러 가지를 학구열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봐서 종합점수로 해서 매기는데 우리나라가 이 8년 중에서 7번 1위 했어요. 작년 한 번만 독일이 1위 했고 우리가 2위 했었는데 올해 다시 탄해서 1위가 됐으니까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위상이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잖아요. 근데 국가의 위상이 보면 이번에도 G7 할 때 우리가 G7 국가가 아니지만 영국 수상이 한국을 초대해가지고 좌측 편에는 미국 대통령, 우측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앉았었잖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도 해외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슈로 보면은 여러분 시장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 정치적인 국내 뉴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해외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데 해외 뉴스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제 지도는 세계 60개국의 그 순위를 지도에 표시해 놨어요. 우리가 좀 조그만 나라인데 혁신 1위가 사우스 코리아. 아유, 정말. 이 지도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뭔가 가슴이 웅크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포를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가 포가 이제 작년에 25였는데 금년에는 17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미국 S&P는 얼마일까? 작년에 보니까 30, 금년에 S&P가 26.91로 떨어진다는데요. 약 10 정도 차이 나는데 나스닥은 또 엄청나요. 나스닥은 작년에 58인데 금년에 97로 올라간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뭐 책방에 책이 뭐 미국 주식이 답이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라 뭐 그런 얘기가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답을 준다는 거는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확신이 섰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신호. 책방에 가면 위험신호는 항상 책방에 있습니다. 책방에 가서 뭔가 너무나 자신감 있게 써줬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자신감 있는 전문가들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 2007년에도 중국 주식의 책이 꽉 찼어요. 책방에. 그리고 중국이 급락을 하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돈에 다 받습니다. 책방에서 그 책 읽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손실을 많이 볼 거라 저는 예측합니다. 자, 다음 보는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어떨까? 이 잘 여러분들 이 차트에 가만히 보면 노란 선을 떼어놓을 때마다 박스를 돌파한 거잖아요. 저 좌측편에 보면은 여기 80년대 돌파했고 우측으로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세 개의 양봉이 나오기 전에는 답답해 보인다고요. 지금도 보면 양봉이 지금 두 개 나오는데 조그맣죠? 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4천만 가겠어요?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몇 년에 걸쳐서 가겠죠. 그건 뭐 예측할 영역이 아닌데 다만 천천히 가더라도 우상향한다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제는 주식을 잘 골고루 담아가지고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주가의 급등은 보유한 날의 2%의 날을 다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그 섹터의 포트폴리오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서 조정을 하겠지만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것도 조정할 때 여러분이 좀 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아주 그 지독한 20년의 조정을 끝내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코스닥에도 성적이 좋은 회사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봉 차트도 보면 코스닥 차트도 아주 긍정적이니까 그 속에 우량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담으면 아마 좋은 수익을 줄 거고요. 아마 너무 비싸서 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을 담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담아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보자들은 공부가 잘 안 됐으면은 인덱스 펀드를 사시면 돼요. 인덱스 펀드보다 더 좋은 거는 부자 아빠가 만들어 놓은 수제 펀드, 팜 시스템, 팜 펀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수제 펀드거든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데 이따가 제가 계좌를 한번 보여줄게요. 팜 수제 펀드들의 그 계좌가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코스라니의 그 달걀 모양인데요. 금리로서 시장을 예측한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요 주식시장은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배당과 채권 수익률, 이자와의 비교거든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높으면 주식이 져요. 근데 금리가 얕으면 주식이 이기죠. 배당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는 주식, 이게 저금리를 통과해서 약간씩 이제 꼬리를 들면서 금리가 우상향하기 시작하면 채권 쪽에서는 돈이 나와야 돼요. 손실이 이제 떨어질 때는 손실 이익이 나다가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손실이 팍팍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에 돈이 어마 뜨거워하고 튀어나온다고.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배당 높은 주식으로 시장으로 오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금리와 상승과 동반해서 주가가 우상향할 겁니다. 그러면서 코스트라인 달걀 모양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초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은 금융업종에서 증권하고 보험, 그 다음에 은행 이런 것들이 다 좋아 보여요. 금융업종에서는 이제 보고 싶다면은 보험하면 삼성생명이고요, 은행하면은 KB금융이죠.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좀 더 종목들을 발굴해 가지고요, 금요일 날 오후에 제가 장이 끝나기 전에 종가 베팅으로 3시쯤 나가잖아요. 그 시간에 더 많이 종목들을 하고 88TV 관심 종목방에 앞으로 종목을 분석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종목들은 거기서 분석하시고요. 팜 시스템 계좌를 한번 보고 가시죠. 이 팜 시스템 계좌들은요, 수세펀드예요. 수수료가 안 나가. 펀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수료거든요. 예를 들어서 펀드 수수료가 2%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 30년 투자하고 나면은 수익률이 절반으로 들어요. 이런 수수료는 정말 무서운 거다. 복리의 마술로. 수세펀드는 뭐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런 펀드를 이런 게 수세펀드인데 엄청난 이 수익률이 이게 해피님 계좌인데요. 이게 참, 이게 뭐 삼리식품 같은 거는 보면은 1200% 수익이 나고, 금액으로다가 1억 6,700만 원. 수익률이 1억 6,700만 원. 펀드를 잘 짜면 수익 많이 나는 종목 엄청나거든요. 물론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작은 놈, 큰 놈 있지만, 부자 아빠가 발굴하는 종목 중에서 대박을 나는 종목이 누구도 못 맞춥니다. 그 가능성 있는 종목을 놨을 때, 나무가 많은데 벼락 맞으면 웃자란다 그러죠. 벼락 맞는 나무처럼 웃자라는 그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짜고 장기 보유하시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낼 겁니다. 팜 시스템에 대한 공부는 또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주식시장은 우상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동네 부자지에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